네, 안녕하세요. TTA 이강입니다. 제가 그 GISC가, 예, 저, 그 GISC가 2017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GISC 이름 짓는데도 참석을 하고, 근데 그때 준비하는 입장에서 벌써 23년 이 GISC에 전문가로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모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신뢰성 민간 자율 인증 체계에 대한 소개입니다. 무시한 인증도 다 표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실제로 이런 인증 체계를 만드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그와 같이 협업해서 같이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정책하고 많이 커플링이 되어 있고, 또 10월 31일 날 저희가 이제 박윤구 차관님을 모시고 인증 설명회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 개요, 기준, 시험 인증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개요입니다. 저희 인증에 보시면은 이제 민간 자율 방식이란 말이 키워드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이유는 실제로 이제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뢰성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이제 깔려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규제 방식이 아니라 인증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기업이 인식하고 스스로 만들 때 AI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컨셉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실제 과기정통부는 이제 법을 보시면 인공지능 법 이름이 그 인공지능 산업 조성 및 신뢰 기반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을 진흥한다, 그리고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인증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EU나 미국 쪽에서는, EU는 이제 AI 액트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AI R&D 전략이나 이그 초거대 기업들이 모여서 선언한 8가지의 커미트먼트를 보면 이제 감사나 뭐 검증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영국에서 개최된 그 제1회 AI 세이프티 서밋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어떤 공통의 그 시험 테스팅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서 이런 그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릴리스 되기 전에 반드시 시험 결과를 공유하고 안정성 시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행정명령에 보면은 니스트에서 만든 그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안정성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게 뭐 기시다 총리의 어떤 딥페이크 영상도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지만, 이 AI에 대한 위험성을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강력하게 이제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고, 지난번 차관님께서도 과기정통부는 이제 지능과 어떤 산업 규제를 같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규제 또한 저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한 움직임에 맞추어서 저희도 많은 그 기여를 할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국과 미국과 또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그런 그 영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발표, 그리고 미국의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영국이나 미국에 수출을 했을 때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지금 현재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전략에 따라서 인증 체계를 만들었고요. 이제 2023년 1월 달에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전략의 검증 체계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이게 이제 챗GPT가 불러일으킨 거대한 바람이었는데요. 이에 맞추어서 바로 4월 달에 전략을 국가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신뢰성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일상화 실행 계획에서 민간 자율에 대한 키워드가 처음 나왔고, 이제 시범 인증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국가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9월 13일 날 이제 대통령 모시고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섯 개의 메이저 그 파운데이션 모델, 네이버를 비롯해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안전한 AI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때 나온 전략이 이제 실행 전략이고요.
그래서 민간 자율적인 시범 인증을 하겠다, 규범 선도하겠다, 그리고 신뢰성 관련된 AI의 어떤 설명 가능성,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 R&D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또 10월 25일 날 이제 장관님하고 개보위원장님 모시고 인공지능 최고의 전략 대화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민간 자율 AI 신뢰성 검증을 추진하겠다 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서 워터마크 표시 도입을 표시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을 과기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또 고위험 영역에 대한 인공지능 윤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올 연말까지 TTA와 함께 3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고위험 영역의 인증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이제 정부 정책과 같이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저희 TTA에서는 이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 기준, 그 10개의 윤리 기준 중에 기술적으로 검증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성 확보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건 기업들이 그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 안내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 개발 안내서를 22년에 개발을 했고, 여기에 보시면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 따라야 할 15개의 요구사항, 그리고 67개의 검증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개발할 때 이런 걸 고려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했고요. 23년도에는 이제 일반 개발 안내서를 또 확장해가지고 의료나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공공사회 분야, 그리고 올해는 이제 치안, 채용, 그리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응용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만들었고 올 12월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희가 그 국제 협력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표준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TTA 표준 나오고, 그리고 SA40 표준 쪽으로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국회의원 쪽하고 이 표준들을 이제 같이 공동 협력해서 만드는 걸로 정부 간에 협력이 됐고, 또 조만간에 이제 국회의원 쪽하고 이런 윤리 기준이나 저희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표준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TTA 내부적으로 이제 인증에 관련된 인증 절차서, 그리고 지침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민간 자율 인증을 이제 서비스해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거의 다 완수했고,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신청하시면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실제 이제 정부 정책하고만 이제 얼라인을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 개발 안내서를 만들 때 그 EU에 관련된 그 AI 법이나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커미트먼트,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커미트먼트, 영국의 AI 모델 독점 방지 원칙, 여기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명성, 그리고 저작권 법이나 그리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감독 체계, 그리고 워터마크, 그리고 책임성, 투명성 할 거 없이 저희 개발 안내서의 15개 요구사항에 다 유사한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가져갈 수 있어서, 개발 안내서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해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법이나 어떤 리퀘어먼트를 어느 정도 다 따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신력 있는 제3자 검증을 모토로 글로벌 트렌드하고 호환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갖추고 있는 시험 인증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부와 온라인을 같이 해서 전문성 있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 스스로가 그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인지하고 제품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인증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문지상에 보시면은 AI 관련된 많은 인증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홍보를 위한 인증일 수 있고, 때로는 이제 기존 인증 시스템에서 AI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인증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AI 플러스 인증, 그리고 ISO 42001번 AI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인증,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부분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나름대로 인증의 의미도 있고 인증을 포커스하는 것들도 있는데, 보통 보시면은 이제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그리고 경영 시스템,
뭐 진행한 수준, 뭐 이 정도의 내용을 이제 인증을 해준다라는 거고, 이제 저희는 조금 다른 그 컨셉인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키스에서 만든 과기정통화에서 만든 그 윤리 기준 10대 원칙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칙들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양성, 존중, 그리고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 요 네 가지를 저희가 픽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영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인증을 해주되 그 대상은 데이터 그리고 모델 및 알고리즘, 시스템, 그리고 휴먼 AI 인터페이스.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에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성하고 에코를 구성하는 전체 영역에 있어서 네 가지를 저희가 대상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건 좀 예시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만약에 학습용 데이터다 그러면은 헬스케어나 의료 AI 학습 데이터를 인증받으러 왔을 때 이제 그 인증의 주요 포인트는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편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시스템, 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도 보는데 챗봇이 많이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챗봇의 동작을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챗봇이 오동작을 딱 했을 때 이거를 사람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그 제어권을 사람한테 이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백단 안에서 이런 제어 장치가 있는지를 또 체크하는 게 또 신뢰성 검증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별로 이런 15개의 요구사항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생명 전체,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관리하는 거버넌스 쪽, 그리고 데이터 수집 처리,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시스템 구현, 그리고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요거를 15개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개의 요구사항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제 각 키워드별로, 제목별로 쭉 열거를 했고, 이쪽은 뭐냐면 그런 라이프사이클에 있어서 받아야 된 대상, 데이터, 알고리즘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받아야 될 항목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 1번부터 7번까지는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은 뭐 전부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필수 요구사항을 마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가 아무래도 지금 대세고 이분에 대한 시험 인증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성형 AI 평가 체계를 또 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생성형 AI가 주로 가져올 수 있는 편향이나 환각이나 폭력, 그리고 뭐 탈옥, 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 위험 요소들이 검증이 될 수 있는지를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평가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를 일단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올해는 저희가 그 과기정통부 과제를 통해가지고 저런 공정성하고 사실 정확성에 그 총 그 8만 5천 개를 만들었고요. 각 분야별로 테스트할 수 있는 걸 천 개씩 만들어서 만약에 저희 쪽에 시험이 들어오면 지금 만약에 초고대 AI 모델 하이퍼크로백스가 시험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각 그 공정성 1000개 문제 그리고 사실 정확성 1000개 문제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구축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방법론은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할 거냐 아니면은 AI가 자동 평가를 할 거냐 그리고 즉 그 또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이런 화이트 해커를 구성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막 그 이상한 질문들을 막 할 수 있게끔 그걸 레드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건가 방법론을 설계했고 향후에는 결국 이 많은 제품을 다 테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화 플랫폼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투명성 분석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반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챗봇이 뭐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명시하는지 평가하는 거고요. LLM이다. 초고대 AI 그 생성형 AI다 같은 경우에는 별도 평가셋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뭐 서술형 주관식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기를 줘가지고 답을 할 수 있게끔 그 단답형은 간단한 질문 또 서술형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서 중국 칭다오까지 기차로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솔직히 없습니다. 뭐 북한을 건너갈 수 없으니까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답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고 실제 이런 초고대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델이 발전하기 때문에 한 번이 안정성 평가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를 개발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주고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설명 가능성이다 그러면은 그냥 확률 모델인 경우에는 이 모델이 설명하는 어떤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샤프라는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도요새다 그리고 미어캣이다 이게 어떻게 이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인식을 했는지를 기여도를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설명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이 답을 맞추는지를 설명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걸로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시험 인증은 뭐 일반 시험 인증하고 다 비슷하니까 좀 넘어가겠는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딱 시험만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과 같이 연결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시험을 한다는 거가 조금 기존 시험하고 다르고요. 저희가 그 이제 인공지능 법에 의하면 인간의 어떤 생명이나 사회 안전에 이제 위험을 가하거나 그 국가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위험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솔직히 고위험에 대한 어떤 그 인증은 좀 현재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지금 협의한 사항은 에너지나 의료나 뭐 생체 정보, 좀 채용 대출 평가 이런 것들 이제 법에 그 소위를 통과한 법에 이제 기술돼 있지만 아직 통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주되 좀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저희가 이제 3개의 그 의료 등 한 3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은 나중에 그 로펌하고 또 같이 협업해서 법적인 검토도 좀 받고 해가지고 12월달 공식적으로 인증서가 나올 텐데 이런 인증을 좀 어떻게 했는지를 또 잘 널리 알려가지고 이런 영역에서 인증 받게끔 잘 할 수 있는 거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제 저희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인증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국에서 그 AI Safety Institute를 인스튜트라는 기관을 만들려고 해요. 이 기관에서 하려는 거는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통 표준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에 마찬가지로 NIST 산하에 똑같은 어떤 AI 세이프티 인스튜트 비슷한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도 비슷한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대응해야 될지 또 그 지금 AI 세이프티 서밋이 이제 지난 11월 1일 날 열렸지만 내년 6월 달에 한국에서 또 미니 정상회담 이와 2회 그 회의가 2차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거든요. 그럼 그때 분명히 이제 의제 발굴해 가지고 대응을 할 텐데 어쨌든 저희 생각은 저희가 5개 이상의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들이 있고 또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려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잘 해줘야 되는 거고 영국이나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리퀘어먼트나 행정명령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서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과 비교한 내용으로 한번 발표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